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워홀 지역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인터넷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다른 사람의 경험만으로 내가 이 도시가 맞을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부분이라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문하고 사는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몬트리올. 제가 몬트리올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언어 공부가 주 목적이고, 불어를 배울 의향이 있고, 이국적인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렌트비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몬트리올을 추천합니다. 특히 나는 한국인이 많이 없고, 아시아인이 많이 없는 곳이 좋아하지만, 사람이 너무 없는 도시는 횡해서 싫어라면, 몬트리올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사는 도시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불어권이라 일 구하기가 다소 힘들 수가 있어서 언어 학습과 경험을 목적에 둔 사람에게 좋습니다. 가끔가다 영어만 해도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긴 했는데요. 잘 찾아보면 영어만 해도 괜찮다고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잡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영어만 해도 분명 구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영어만 한다면 토론토와 밴쿠버에 비해 일자리의 기회가 적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캘거리. 캘거리는 그 근교 도시 포함해서 제가 한약세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한적하고 아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택스가 거의 다른 주의 절반이라 돈 모아갈래, 한적하고 사람 없는 곳이 좋아, 자연이 좋아, 하이킹할래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캘거리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대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약간의 세미 자연인의 삶이 목적이시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방문했을 때두 친구 모두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운전을 꼭 해야 되냐, 여기 살려면. 그랬더니 두 친구 모두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할수 있을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달라서 꼭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를 픽했다면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면허를 꼭 바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하이킹, 캠핑, 이 진짜 끝장나는 이곳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정말 정말 필수입니다. 세 번째, 토론토와 밴쿠버. 돈을 많이 못 모아도 1년 알차게 경험으로 꽉 채워서 보내고 가는 것이 목표라면 두 도시를 추천합니다. 워낙에 큰 도시고 모임과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아서 확실히 다양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한국인들도 많아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시 영어를 쓰지 않게 될 확률이 높으니 유의해야 되는데, 대신 친한 한국인 친구를 해외에 나와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워홀 와서 한국인 친구 사귀면 언어 늘지 못해서 손해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지 생활할 때 주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굳이 언어를 늘리겠다고 외국인 친구만 굳이 고집해서 사귀는 것보다 골고루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 사귀면 유창성은 확실히 늘수 있는데, 정확성과 다른 디테일은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늡니다. 타국 생활 같이 한 친구들이라 감정이 굉장히 남달라서 5월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되어 지금까지도 저는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두 도시 모두 차 없이도 도시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물론 운전할 줄 알면 근교 놀러 갈때 카셰어해서 놀러 가면 됩니다. 저는 밴쿠버가 좋았던 게 캐나다의 자연은 자연대로 느낄 수 있고 또 바다와 해변가가 있어서 도시와 자연 간의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밴쿠버가 겨울에도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춥지 않은 도시입니다. 이 사실도 제가 밴쿠버를 선택할 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부도 살아보니 엄청 추운 한몇주 빼고 이양 불고 견딜 만한 추위이긴 했습니다. 토론토는 약간 경기도 같은 느낌에 너무 도시라 저한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것과 음식이 많은 건 좋았는데 그거 말고는 제 기준에 매력적으로 와닿는 장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오타와. 오타와는 두번 방문했는데, 오타와는 일단 수도이고 도시가 매우 깔끔합니다.
두 번을 놀러 갔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놀라웠고요. 인종을 떠나서 도시 자체에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타와는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일단 인구 자체도 많지 않아서 살기 매우 심심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치만 사람 관계보단 영어 공부 집중과 혼자만의 시간 확보 그리고 원어민 영어에 노출되어 살고 싶다면 옵션으로 나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캐나다 지역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정말 사실 다양한 언어가 들립니다. 어쩌면 영어보다 더 많이 들릴 수도 있어요.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 스페인어, 몬트리올은 불어까지. 하지만 오타와는 거의 영어가 많이 들리긴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서 들리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타와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도시들보다 일자리가 현저히 없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할리팩스. 제 친구 중에 뉴펀들랜드 살다가 할리팩스로 잠깐 간 친구가 있었는데, 뉴펀들랜드는 너무 아무것도 없고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했는데, 할리팩스는 그에 비해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만 있으면 할리팩스 날씨도 좋고 해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할리팩스 살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 도시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 것 같아요. 할리팩스는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로만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드먼튼, 위니펙 등 몇몇 캐나다 유명한 소도시들이 있는데, 소도시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목표와 자신에게 잘 맞는 도시를 선정해서 워홀 생활을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내다 안 맞으면 다른 도시로 이동 가능한 것이 워홀이니까 도시 선택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처음 도시 선택이 중요한 게그 도시가 익숙해지면 뭔가 내 목표와 나랑 잘 맞지 않는데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도시 이동할 계획이 더라도 첫 도시 선택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홀 관련 영상은 이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